오실 그날까지 춤추며 예배할 하늘나라 광배들! PK와 함께 시즌 2!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느낌이 되게 새로운데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다현자님? 네, 오늘이 바로 워싱턴 스피케이와 함께 시즌 2 마지막 방송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시면 날아가지요. 이렇게 구원 열차로 시즌 2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네, 저도 너무 많이 아쉬운데요. 우리 아쉬움은 잠시 뒤로 하고 워싱턴스 피케이와 함께 시즌 2 마지막 시간 댄스 오브 데이빗 시작해볼까요? 댄스 투게더!
핵심 동작 가장 많이 나오는 후렴 부분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가사는요, Everybody dance, Everybody to the Lord 라는 가사와 함께 하면 되는데요.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주시고요. 네, 몸은 가슴을 앞으로 내미시면서 왼발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셔서 슝 올려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들려있는 오른발을 디디시면서요.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오른발, 왼발. 그리고 원을 왼쪽으로 그리시면서 양 발을 벌리시면서 앉아주세요. 이렇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준비 동작으로 왼발을 들어주시고요. 손을 바깥으로 원을 그려주시고 다시 안으로 바깥으로 두 번을 굴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발은 왼발을 디디시면서 바깥, 다시 오른발 디디시면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번엔 두 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준비하셔서요. 들려있는 오른발 디디시면서 오른쪽 손을 내밀면서 슬라이딩! 슬라이딩! 그리고 차렷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빨리 배워보았는데요. 네. 한번 가사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One, everybody dance, everybody to the road. 차렷해주시고요. 다음 동작입니다. 손은 오른손은 팔꿈치를 하늘로 그리고 왼손은 바닥으로 해주시면서 오른발 무릎을 네 구부려주시고요. 왼쪽으로는 골반을 내밀어주시는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동작입니다. 이걸 한 번에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원! 그렇죠. 손을 오른손, 왼쪽, 오른쪽으로 내려주시면서요. 들려있던 오른쪽 무릎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고 갔다가 마무리하실 때 왼쪽 무릎을 구부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처음 동작이랑 동일하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그렇죠. 이 부분이요. 가사와 함께 해보면 네. 나의 주께 찬양이라는 가사입니다. 네.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주께께께에서 마무리되는데요. 네. 께 찬 양이라는 가사하실 때 왼발을 디디시면서 살짝 점프해주시는 거예요. 반동으로 올라가시면서 오른발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고 왼발 차렷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리를 모은 차렷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시작을 합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고개가 들여지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데요. 빠밤 빠밤 하는 박자에 들어주시면 되고 일단 손은 오른쪽 손을 바깥쪽으로 똑똑 두들기듯이 두 번 두들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손을 교차해서 앞으로 쭉쭉 해서 툭툭 하고 앞으로 두 번 쳐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락킹을 한 번 해주신 상태에서 다시 모아주신 상태에서 빰, 빰, 몸이 다운 비트 두 번을 바운스를 주시면서 손이 같이 양손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 다리는 원, 투, 바깥쪽으로 두들겨줬을 때 왼쪽 발을 앞으로 내밀 구부려주시면서 툭툭 두 번을 바운스를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번엔 오른쪽 발이 앞으로 하면서 찔러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딛어주시면서 락킹을 해주시는 거고요.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빰 할 때는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바운스, 다운비트 한번 해주신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 발을 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똑같이 동작을 이루어주시면 됩니다. 빰! 그 상태에서 빰! 빰! 하고 나서 그 동작, 다음 동작 이어서 하면요. 오른쪽 손으로 왼쪽 어깨를 툭 치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어깨를 밀어주시면서 왼쪽 발이 같이 들어지시게 됩니다. 왼쪽 발 들어진 상태에서 다리 스텝이 왼발, 오른쪽 발 여, 그다음에 왼발 딛어주면서 어깨 정도의 넓이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원, 앤, 투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작 이어서 하면 왼쪽 손을 앞으로 두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아당기듯이 슬라이드 동작 많이 하셨죠? 그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쭉 하면서 내려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살짝 든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머리 한번 까딱. 그리고 팔꿈치 쪽으로 까딱.
그다음에 이번에 세게 쿵 치면서 쿵. 동일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쿵 한 상태에서 쿵. 아까 했던 동작 그대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몸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점프를 하면서 왼쪽 손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요. 몸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리는 모아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슉! 하고 모아주시면서 방향은 오른쪽으로 바라봐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몸은 가만히 있고 손만 앞으로 한 번 더 찔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를 몸으로 정면을 하고 방향을 틀어주시면서 이때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동작 이어서 하면 일단 다리부터 하면 왼발, 오른쪽, 짝! 벌려주시면 됩니다. 왼발 디딘 상태에서 오른발 붙여주고 양발을 벌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때 손은 정면을 찔러줬던 그 손을 아래서 양손을 위쪽으로 올려주셨다가 교차했다가 다시 탁 하고 내려주시면서 동일하게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뻗어주시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네, 여러분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함께 찬양하게 된 곡은요, 댄스 오브 데이빗인데요. 이 가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가 주신 달과 또 허락하신 빛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인데요. 이 맑은 공기와 또 지금 또 춥지만 이 겨울 허락하신, 사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공짜로 주신 그것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로 인해 늘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댄스 오브 데이빗, 다윗의 삶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같이 묵상하면서요, 그 다윗의 삶도 한번 같이 묵상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사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앞부분부터 한번 배워볼 텐데요. 처음에 이렇게 전주 부분에서 마무리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제자리로 디뎌주시면서 살짝 웨이브를 해주시고요. 이제 가사 부분 주가 주신 땅과 부분이 나옵니다. 손 준비한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원을 그리시면서 무언가를 퍼 올리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차신 상태에서 같이 손이랑 같이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네. 주가 주신 땅과 허락하신 빛과 부분에서는요, 손등 준비한 손등. 상태에서 머리를 까딱 허락하신 주신 다음에 빛과 퓨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다리는 허락하신 오른발 오른쪽으로 들어주시면서 빛과 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 주신 달 부분에서는요, 주먹 쥔 상태에서 손을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해주시고 이때 다리는 오른쪽 무릎을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주셨다가요, 파란색 바다 부분에서는 손을 손등 위로 올리셨다가 포개주시고 양쪽으로 따닥 포인트를 쳐주시면 됩니다. 다리는요, 이때 구부린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로 들어서 따닥 오른쪽으로 쳐주시면 돼요. 손이랑 다리랑 같이 해보면요. 네. 주가 주신 달, 파란색 바, 다. 원앤투 쳐주시고요. 모두 그의 선물 부분에서는요, 왼손 하늘로, 그리고 오른손 가슴 한 상태에서 몸을 다운 두 번 해주시고요. 왼발 앞으로 나가시면서 발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을 양쪽으로 펼쳐주시면 되고 차렷 뒤로 차렷 한 상태에서 주가 주신 사랑 부분이 나옵니다. 네. 왼발 앞으로 가시면서 오른손 위로 올려주시고요. 주가 주신 사랑 부분에서는 오른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려주시고 왼손은 왼손부터 왼쪽 그리고 오른손 이렇게 같이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리는요,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슬라이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가 주신 사랑. 그리고 오른발 디뎌주시고 오른쪽 손을 가슴 앞에 그리고 왼쪽으로 몸을 튼 상태에서 손 내려주시고 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만 큰 하시면서 오른발 앞으로 그리고 왼발 앞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주시면서 사랑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발 굽혀주시고 오른손, 왼손을 손등이 앞에 보이게 한 상태에서 랑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 다 주께와 부분인데요. 네. 손을 양손 준비한 상태에서 모두 우리 검지손가락으로 다 그리고 왼손 준비한 상태에서 주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른쪽 다리 준비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손가락 나가시면서 이번에 왼쪽 다리를 앞꿈치를 든 상태에서 안쪽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룹으로 이렇게 울컥 해주시고요. 이번엔 손 준비한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왼쪽으로 틀어주시면서 줄게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발 오른발 대주시면서 포인트를 주시고요.
드리네 부분입니다. 네. 오른쪽 다리를 뒤로, 뒤로 밀어주시면서 드리, 드리, 네, 에, 네, 에 하시면서 두 번 끊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가사 부분 앞에 부분이 마치게 됩니다. 힘차게 기쁘게 예배했던 다윗의 그 열정을 기억하시면서 댄스 오브 데이빗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가 주신 땅과 허락하신 빛과 주가 주신 달 파란색 바다 모두 그의 선물 주가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그 큰 사랑 모두